안녕하세요. 캡틴 라미입니다. 툼레이더 프리퀄 스토리 마지막 3부작 쉐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한국어판이 스위치를 제외한 모든 플랫폼에서 정식 발매했습니다. 이번 쉐툼은 원작 시리즈 개발사인 에이도스 몬트리올이 총괄하며 전작들의 명성을 얼만큼 이어갈지 그 귀추가 주목됐었습니다. 라라 크로포트가 툼레이더로 성장해가는 프리퀄 방식이라 언제나 그녀의 과거를 알아가는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플스3가 있었지만 플스4 콘솔 게임기의 첫 입문작이 툼레이더 리부트여서 툼레이더 시리즈는 늘 기대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쉐툼도 전작들과 무엇이 달라지고 향상되었는지 또 라라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무척 궁금했는데요. 일단은 역시 툼레이더 다 왔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우선 제가 직접 플레이하며 느꼈던 소감과 함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독성 좋은 꾸준한 한글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툼레이더는 꾸준한 한글화를 해주었고 전작의 경우는 한국어 더빙까지 되어 몰입감이 훌륭했습니다. 저는 스토리에 무척 신경 쓰는 편이라 자막의 가독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타사 게임들과 다르게 인물의 대사에 따라 각각 다른 색을 입힌 툼레이더의 자막 처리는 언제나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가독성이 좋아요. 1점을 덜 준 이유는 이전 영상 리뷰에서도 언급했지만 폰트 크기가 지금보다 약 3포인트 정도 더 크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뭐 그것까지 보완했다면 10점 만점을 주고 싶고요. 액션과 스토리를 동시에 즐겨야 하는 게임에서 자막의 가독성은 꽤 중요합니다. 그래도 툼레이더의 번역과 자막은 타 게임들과 비교해서 최상급에 해당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번 라라는 마을 곳곳에서 NPC들과 만나 대화를 하거나 또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데 그런 주변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주변 자막을 키면 되고 듣고 싶지 않고 중요한 대화만 듣고 싶으면 주변 자막을 끌 수 있습니다. 전 마을 사람들 얘기가 궁금해서 켰는데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시시콜콜한 얘기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모 버튼을 눌러서 대화해야 하는 NPC 중에 숨겨진 보물 위치를 알려주니 그런 NPC들하고는 꼭 대화를 시도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나가 특정 NPC와 길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미션하러 막 떠나지 말고 조나를 빤히 쳐다보며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마 조나의 취향을 알게 될 겁니다. 은근 재밌어요. 둘째, 고고학자가 아닌 프로 암살자. 전 한 번도 라라를 고고학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알고 보면 그녀는 역사와 다양한 고대 언어에 능숙하며 스마트한 여성입니다. 때론 우유부단하며 두려움도 많죠. 물론 체력과 회복력은 울버린도 울고 갈 정도로 강하지만 말이죠. 그게 또 라라의 매력 아니겠어요? 이런 라라가 툼레이더 시리즈를 거듭하며 모험심하는 고고학자에서 강한 여전사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전에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독해져야 하는 아마추어였다면 쉐툼에서 라라는 그냥 프로입니다. 시작부터 칼과 활, 총기류를 전부 장착하여 정글을 탐험하는 라라는 이제 프로 암살자입니다. 일단 기존의 활과 총기류를 이용한 플레이 방식은 비슷하지만 스테이지 곳곳에 엄폐물을 이용해 적들을 암살하는 것도 추가되었습니다. 즉 기존 툼레이더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어쌔신 크리드 같은 암살 꿀잼을 보너스로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제가 암살을 좋아해서 암살 스킬 트리를 우선으로 찍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특히 근처 적까지 연속으로 죽이는 이중 암살 스킬이 있는데 이거 꼭 찍으세요. 제 말 들으면 후회 안 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만일 더 긴장감 있게 전투씬을 즐기고 싶다면 난이도를 어려움 또는 매우 어려움으로 올리세요. 한 스테이지에서 100% 전원 암살에 성공할 때 그 성취감이 좋아요. 대신 여러분의 멘탈은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셋째, 파이티티 마을과 라라의 과거. 파이티티 마을은 고대 마야와 잉카 문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마을입니다. 고대 마을답게 파이티티 마을 전통 복장과 액세서리 그리고 아름답게 묘사된 고대 유적들은
어김없이 라라의 탐험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플레이할 여러분의 욕구겠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양식을 먹더라도 분위기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때 이 느껴지는 맛이 다른 거. 뭔지 알죠? 물론 배고프면 다 맛있죠. 아무튼 모든 게임에서 중요한 건 그 게임을 즐기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쉐툼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파이티티 마을에서만큼은 암살자 라라가 아닌 호기심 많은 고고학자로서 라라를 즐길 수 있는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을에 강이나 호수가 있는데 물속을 항상 잘 살펴보세요. 그곳에는 꽤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알고 나서 물만 보면 물속에 뛰어들어서 라라를 한동안 해녀로 만들어버리긴 했어요. 또한 라라의 과거 중에도 특히 어린 시절 이야기가 이번 작품에서 꽤 나오는데 아 얼마나 깜찍하고 귀여운지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해보면 알 겁니다. 라라가 또 어머니와 쏙 빼닮았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대략 이런 것만 종합해봐도 이번 쉐툼은 소장각입니다. 전 툼레이더 시리즈는 다 갖고 있어요. 모험에 대한 욕구가 생길 때마다 플레이하는 게임이거든요. 자, 넷째, 난이도 조절의 세분화. 툼레이더 자체가 어드벤처 게임이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액션과 함께 퍼즐이 존재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퍼즐에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쉐툼에서는 전투와 퍼즐 난이도를 각각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작사가 기존 유저와 신규 유저까지 얼마나 배려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액션이나 퍼즐 중 플레이어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며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쉐툼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이동 난이도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나 완전 블러드본처럼 다 어렵게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동 난이도까지 최상으로 올려보세요. 어우 난 길치라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무튼 어려운 게임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매운맛을 보게 될 겁니다. 다섯째, 그래픽 향상과 자연스러운 연기. 저는 플스 프로로 플레이했는데요. 렌더링 모드에서 프레임과 해상도 중 우선 고해상도를 플레이해봤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래픽은 전작들 중 최고인 것 같습니다. PC는 어떤지 잘 모르니 넘어가는 걸로. 일단 플스 기준에서는 파이티티 마을과 고대 유적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캐릭터들의 연기도 더 자연스러워졌고 라라와 조나의 표정도 더욱 섬세해져서 몰입감도 좋아졌습니다. 여섯째, 라라 스킨 해제. 일단 라라의 스킨 해제는 전작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를 플레이한 유저에게만 지급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전작들의 스킨을 그대로 적용해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이건 역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해줍니다. 어쨌든 전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특혜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플스에 이 라우툼이 저장 데이터로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아시는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의상마다 전작과 동일하게 패시브가 있으니 필요에 따라 의상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스토리. 나이를 먹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 호기심이 사라져간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찾는 탐험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 개척정신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온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대사 기억하나요? 네, 바로 라라의 아버지 로드 크로프트의 독백입니다. 이 대사가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게임을 통해 멋진 탐험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단순히 라라의 액션에 이끌려 시작했다면 이제는 로드 크로포트가 못다한 이야기를 그의 딸 라라가 이어간다는 점에서 툼레이더 스토리는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번 쉐툼을 즐기기 위해 전작 스토리의 큰 줄기 정도는 알면 좋겠죠. 간단하게만 요약하자면 전작 라우툼에서 어린 라라는 아버지가 자주 모험을 떠나는 것에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크면 아빠의 조수가 되어드리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로드는 그런 딸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비밀이 담겨진 선지자의 무덤을 탐험하는 중에 그것을 노리는 위험한 조직 트리니티에게 노출되게 됩니다. 이들은 오래된 종교 집단으로 인류의 미래를 쥐고 흔들려는 과격한 조직이었습니다.
이 트리니티로부터 영생의 비밀도 지키고 가족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로드는 매 순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로드는 라다가 어린 시절 죽게 되고 라라는 아버지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자의 무덤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시베리아로 모험을 떠납니다. 그 와중에 트리니티와 전투를 벌이며 위험한 고비도 있었지만 라라는 끝까지 생존하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트리니티가 그녀를 더 이용하기 위해 살려듭니다. 라라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를 뿐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라라는 쉐툼에서도 트리니티와의 전투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작의 자세한 이야기는 제 시네마틱 무비컷 영상을 참조하거나 라우툼을 직접 플레이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라라의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또 전작들을 재밌게 즐겼다면 당연히 쉐툼을 플레이해봐야겠죠. 혹 전작을 몰라도 이번 쉐툼에서는 과거에 대한 단서들이 충분히 제공되기 때문에 즐기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볼 때 툼레이더 프리퀄 시리즈의 완결로서 이번 쉐툼은 소장각입니다. 그럼 라라와 함께 신나는 모험도 즐기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